안녕하세요. 제니의 재수없는 수능 영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문장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3점짜리죠. 3점짜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께 가르쳐 주시는 그런 풀이 방법대로만 한다면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문제를 바로 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빈칸, 범인이 빈칸이라고 하면 그 빈칸을 잡기 위해서는,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어야 될 텐데, 단서는 멀리 있지 않다고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 근처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앞쪽에 있으면 앞쪽에, 중간쯤에 있으면 중간쯤에, 뒤쪽에 있으면 뒤쪽에, 그 근처에서 항상 단서를 잡아야겠는데요. 그 단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서는 예시나 비유인데요. 그앞 시간에 보면 for example을 잡아라고 그랬죠. 두 가지씩 문장이 나와 있고, 바로 for example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면, 그 예시문을 읽으면 그 빈칸에 들어갈 앞 문장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잡을 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단서는 예시문이나 여기서는 비유가 나왔네요. 무엇에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비유의 특성을 알고 파악을 한다면 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아니, 혹은 문장을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있겠다. 실전으로 가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물었고요. 여기 문장들이 나와 있네요. 문장 빈칸이 나와 있네요. 여기쯤에 지금 빈칸이 있으므로 이 빈칸이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With each new solution, 그런 새로운 각각의 해법들과 함께 빈칸하게 됩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As with a crossword, so with the physical universe, we find that the solutions to independent clues link together in a consistent and supportive way to form a coherent unity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볼까요? 이런 새로운 해법과 각각의 해법과 함께 빈칸하게 됩니다라고 하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Crossword. Crossword라고 하는 거 뭐예요? 십자막 그 낱말 맞추기 게임이죠. 여기서 보니까 앞부분에도 있네요. 언급을 했네요. 이 부분에 언급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Liken A to B 문장이네요. Liken A to B. Fundamental science를 어디다가 비유로 했다가였고요. 십자말 맞추기 퍼즐. 십자 낱말 맞추기 퍼즐에 비유를 했네요. 나는 종종 비유를 합니다. 근본적인 과학을, 기초적인 과학을 십자 낱말 맞추기 퍼즐을 끼워 맞추는 거, 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 이글의 핵심어는 기초적인 과학입니다. 이 기초적인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필자가 이것은 뭐에 비유가 가능하냐면 퍼즐 맞추기에 비유가 가능하다고요. 자,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말이 왔네요. 새로운 솔루션이 있을 때마다 빈칸합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면 그 퍼즐을 끼워 맞출 때마다 빈칸합니다라는 말이 와야겠네요. 뒤에 말 다시 볼까요? 크로스워드 퍼즐과 낱말 맞추기 게임과 마찬가지로, 십자말 맞추기 게임과 마찬가지로, 피지컬 유닛, 물리적인 우주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를, that, er을. Solutions to independent clues라고 하면은 해법들이죠. 어떤 해법들인데, 독립적인 단서에 대한 그런 해법들이 함께 연결됨에 따라 어떻게 일관되고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to form, 통일성 있는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더 많은 단서를 우리가 풀수록 우리는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친 어떤 특성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로스워드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어떤 우주도 그렇다. 우주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해법들. 뭐에 대한 새로운 해법들? 독립적인 단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들이 연결됨에 따라, link together,
합쳐짐에 따라 어떻게 inconsistent 일관되고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to for more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종 일관된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조그만 것들이 link together 하나하나의 단서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종합적인 전체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채울 수 있다.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fundamental science 이거를 지금 doing a crossword puzzle에 비유를 했을 거잖아요.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은 새로운 해법들이라고 함은 그 조각조각의 퍼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있음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들을 coherent unity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The depth of scientific experiments keeps us in awe. 과학적 실험의 깊이는 우리가 경외심을 갖도록 해줍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줍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네요. 2번 볼게요. We glimpse a bit more of the overall patterns of nature.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엿본다 좀 더 많은 전체적인 자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조각조각을 끼어 맞춤에 따라 조각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솔루션이 있음에 따라서 네,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네, 3, 4, 5를 보면은 이제 상관없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을 그래도 짚고 넘어갈까요? crack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아까 지문 속에서도 나오고요. 부수다, 쪼개다, 여기서는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문제는 그렇게 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words and phrase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cover, cover이라고 하면 덮단데 uncover. 자, 덮개를 다시 들추는 거니까 밝히다라는 뜻이고요. regular, 규칙적인이라는 뜻이니까 regularity, 규칙성이라는 뜻이고요. algorithmic, 수학에도 나오죠. 알고리즘과 순서도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규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compression, 압축이라는 뜻이고요. raw data, 원자료. raw fish가 뭐예요? 회죠. 생선, 회를 뜻하는 거죠. exhibit, 드러내다. 네, 뜻이고요. explicit, 명백한, 몰랐다면 외워두세요. explicit, crack, 아까 말했죠? 부수다, 여기서는 그 암호를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fundamental, 기초, 기초적인 게 중요하죠. 중요한, considerable, consider은 고려하다의 뜻인데 considerable이 되면 상당한이 되고요. 하나 더 참고로 알아두세요. consider, rich이 되면 신경 분위기에서 사려 깊은 사람의 성격을 뜻하는 말이 되죠. 사려 깊은의 뜻이 된다. 자, 우리가 genius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ingenuity, 재능이란 뜻이고요. coherent, 통일성이 있는 시종 일관된 아까 통일성 있는 전체라고 해서 coherent unity라고 해서 나왔죠. 네, 실제로 그러면 지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ssence of science is to uncover patterns and regularities in nature by finding algorithmic compressions of observation. 과학의 진수는 밝혀내는 것입니다. 경향성과 규칙을 자연에 있는 모함에 의해서 발견함에 의해서 규칙적인 압축을 뭐의 관찰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밑에서 보면 But the raw data of observation rarely exhibit explicit regularities. 그러나 원자료인데요. 뭐에 대한 원자료는? 관찰에 대한 원자료는 rarely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바꿔버리죠. 거의 못마지 않습니다.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백한 규칙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we need to crack the cosmetic code라고 했네요. 우리는 need to crack 부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독할 필요가 있다. 어떤 암호들을 해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볼까요? I often liken A to B 또 나왔네요. liken 여기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to 자, doing 뭐라고요? A를 B에 비유하다죠. 나는 종종 비유합니다. 기초적인 과학을 십자만 안마 맞추기 퍼즐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But the clues are cryptic. 그러나 단서들은 조잡하고요. 그리고 require, 요구합니다. Some considerable ingenuity. 어떠한 상당한 어떤 천재성, 재능을 요구합니다. 뭐 하기에? 풀 때, 풀기에는 뜻이고요. 그리고 coherent unity라고 하는 단어 쓰였네요. 여기 보니까 일관되고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통일성 있는 시종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이러이러한 단어들 몰랐으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문장 빈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항상 기억을 하라 그랬죠. 범인의 단서는 항상 현장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그 빈칸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국소적인 해석을 해서 그 빈칸에 어떻게 알맞은 말이 들어가야 되냐를 보기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예측, 이게 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정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지 전체적으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서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예시였지만 이번에는 비유문이죠. 비유. 왜 필자가 그 핵심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끌어다 왔느냐,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빈칸에 들어갈 그 문장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